와주었구나 하야. 와 이거 봐. 어, PD 얘기도 있는데요? 김태호 PD 앞뒤 꽉꽉 막혔다. 이야! 야! 하야 속 시원하다. 짱짱. 저는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김희의 예능 전문이에요. 치밀한 계획하에. 앞뒤가 맞기 때문에. 아, 태호 형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지. 야. 알았지, 알았지. 알았지, 알았지. 알았지. 이게 빨리 사랑한다고. 막힌 벽 보고 뭐 하는 거야? 진짜. 야, 이거 저.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 마. 나 항상.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누군 봐, 여기서. 떠나지 말아요. 아, 잡아, 잡아. 왜 이렇게 몸만 타? 아, 태호, 태호 들어오는 거야? 이거 하려고? 아니, 야. 아니, 다음 거 얘기하려고. 아, 다음 거. 아, 됐어. 한 번만. 연습 끝나면. 됐어. 입혀, 입혀, 입혀. 야, 너 한번 입어라. 일단 저 타봐. 너도 한번. 태호야, 이거는 진짜 하나. 이제는 정말 감독님들도 연기 배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웬만한 액션들은 이제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야, 뭘 잘해, 야, 뭘 잘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대. 뭐야, 이게. 야, 너 안 될 것 같은데? 제일 못해. 야, 너 의외로 되게 재밌다. 아, 너무 작아지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네. 아, 저렇게 해야 된다. 오! 자, 클로징! 올려! 뭐야 형이? 어 나보다 못생긴 사람이다. 못생긴 사람. 중절자들 둘이 모였네. 두 분이 무한도전의 가장 큰 형들이시잖아요. 우리 가끔 그냥 하는 원초적인 질문 중에 누구와 누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누굴 구할까 이런 질문 하잖아요. 과연 정준하 씨와 박명수 씨가 위험에 처했을 때 다른 멤버들은 누구한테 먼저 갈까요? 이건 해보나 마나 게임이 아닌가. 김태호 PD가 만약에 우리 둘이 만약에 저 위험을 처지라면 누굴 하겠어요? 한번 본인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건 나중에 자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 형 안 되면은 저 태호 PD랑 우경 PD 둘 중에 한 명 해갖고 인원 맞춰서 해야 돼요. 아 어쩔 수 없어. 위기 상황은 다 같이 극복해야지. 네, 태호 형한테 태호 형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태호 형한테. 아 그럴까? 네. MBC 형 있잖아, MBC. 제대로 가면 뒤로 가. 저쪽 가면 앉아, 앉아, 다 앉아. 그래, 앉아. 우리 조용히 있어, 조용히. 어, 태호야. 네. 어, 미안한데. 어, 꼭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 우리가 진짜 무도를 하잖아. 지금 이제 우리 갑자기 좀 사람이 좀 부족해갖고 네가 좀 같이 해주면 안 될까? 아, 그래. 일단 시간 좀 보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내가 웬만하면은 네가 또 연출하고 그러는데 내가 웬만하면 그렇게 안 부르는데 네가 좀 꼭 좀 와줘야 될 것 같아. 진짜 웬만하면은 안 부르는데 태호야 혹시나 모르니까 네가 좀 준비는 좀 하고 있어줄래?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 야 진짜 고맙다. 야 박수 한번 줘 태호 태호. 야 혹시 모르니까 준비 좀 하고 있어달라니까 알았대. 그 얘기하면 또 옷 갈아입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그렇게 하면 또 부정스러우니까 문자로 네가 그것만 보내. 뭐? 댄스 신고식 있을 수도 있다고. 아, 오케이. 아, 형 그거 어려운 건 나한테 문자 보내라고. 그건 내가 미안. 나는 내가 보기에 얘기하면 맞는 거야. 그치? 대충 후레이즈 이건 아니야. 대충 있었다니까 우리 동네. 난 처음 들어 이거 아니야. 이건 인정할 수 없어. 아니라고 후레이즈는 난 처음 들어봐. 후레이즈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야, 솔직히 대댄치 대댄치 아니 후레치인가? 뒤집어라 팔아 하신 뒤집어라 아 그거 있잖아 대댄치 지금 60%가 대댄치야 60% 아니면 잠깐만 우리 저 계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지금 한 것 중에 아닌 다른 거 하신 분들 계세요? 뭐?
똥바람 없이 웃기고 있는 지어내고 야 어거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여러분 빨아먹어? 언어 강하게 하면 안 돼요. 아니 뭘 빨아먹냐고. 김씨 계신 거예요? 아 고장수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잘 지내세요? 야 지금 김씨 형 뭐라고 얘기하지? 뭐라고 했어요? 여기 PD가 진짜 못생기지 않아요? 3시 전까지는 지금 저 시간이에요. 실친소. 네. 아, 반응이 너무 좋아. 아, 다행히 형이 어? 잘 살려주셔서. 아, 무슨 얘기야. 다 같이 이렇게 잘한 거지. 형 참 신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명 한 명 다 친대요? 아, 무슨 얘기야. 앞에 보이니까 그런 거지. 내가 그런 얘기 하지 마, 태호도. 아니, 진짜 신이. 우리한테 다 볼 수 없으니까 형을 보낸 거죠. 김재호 사기꾼, 사기꾼. 박명신, 박명신 그러잖아. 나 너무 그게 싫어. 명신이야? 어? 박느님, 박느님 그러는데. 박느님. 지금 모든 분들 다 제대로 예약해 있으시고요. 예. 다만 여기 적혀 있는 거 보시면 11일로 돼 있네. 11일. 아. 출국은 내일. 아, 네? 그렇지. 아, 네? 그렇지. 아, 네? 그렇지. 자, 가요. 아,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수고로움을 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그러니까. 아니, 내일. 자, 가요. 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연기하지 말고 당황하는 척 하지 마요. 아, 아, 나 진짜 왜 그래, 정말. 돈도 바꿨어, 지금. 아, 완전 소식이네. 야, 얘 돈도 바꾸면 얘 적자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반전 하겠네, 진짜. 뭐 하는 거야, 김태호. 연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환전을 왜 하는 거야, 지금. 제가 지금 원하는 게 뭐야?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인터내셔널 망신하고 싶냐? 진짜 그래요?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사람 환전 하겠네, 진짜. 그래서 뭐냐고. 아, 너 다시 환전해. 근데 이거 진짜 티켓이에요. 아니, 진짜 티켓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는 게 아니잖아. 내일 가시면 돼요. 내일 왜 가? 내일 티켓이 있는데. 이게 오늘 진짜 PD만 아니면 이거. 아, 야! 태국 간다고 이렇게. 아, 장난치자. 야, 이 바닥 20년이야. 안 속는다니까, 니들. 아, 회의 다 속아 놓고 안 속는데. 나랑 어저께 돌집에서 만나가지고 하루 더 있다고 저러놓고서. 아침에 먹고 뭐야? 아, 나 진짜 저 쿨러 아직도 못 있네. 아, 그, 계속 말씀하시다. 아, 저건 진짜 저 안에서는 내가 먹던 콜라 중에 와, 진짜 감격 표정이다. 야, 이게. 빨리 먹어. 한 잔 먹어봐. 야, 이게 힘이 먹어봐. 나는구나. 태호야, 이거 먹어봐라. 야, 진짜 힘이 난다, 이거 먹어봐. 단물, 단물. 누가 역대 먹었던 콜라 중에 제일 맛있을 거야. 어우. 누구야? 못생겼다. 김태호. 못생겼다. 김태호. 땅굴에 사시는 분 아니에요? 김태호. 김태호. 너 도시락 먹는 사람 쥐 아니야? 원빈 아니야, 원빈. 아, 이거 좀 말씀을 좀. 아니요. 등에다가 날개 달아줬는데. 사실, 이제 에피타이저로 예, 예. 그 무한도전에 패피하면 태호 형이. 어, 맞아요, 맞아요. 오늘 한번 저 패션. 에 대해서 좀 총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넘사벽이에요. 저렇게 레이어드를 하고 안에 행커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손수건 너무 잘하셨고. 스카프? 예, 예. 행커칩. 여기 이거. 사실 그런 재능은 없어요. 저희 브랜드 이름 정확하게 아는데 그런 명칭이 잘 몰라요. 진짜 너 패션에 대해서 이거 지풀도 모르는구나. 지적은 잘하거든요. 브랜드만 알고. 예, 브랜드만 잘 알아요. 근데 저는 약간 우리 광희곤하고 좀 느낌이 좀 달라요. 오늘 태호 형은 약간 좀 투머치예요. 어디가요? 예? 약간 좀 넝마 느낌도 나고 넝마? 예. 사실 저도 우리 무한도전 PD님 아니면 저도 시원하게 했을 텐데 괜찮아? 너무 불안해가지고 아 솔직히 얘기해요 사실 옷을 잘 입으셨어요 정말로 예. 근데 정말 패션에 안 쓴 건 얼굴이에요 이렇게 치면 일단 얼굴이 너무 저는 조선시대 보다 조선시대 개화기 개화기 때 있잖아요 그래요 제가 기분 뭐야 얼굴이 개화기인데 지금 얼굴 흑백을 보는 것 같아요 홍콩 칼라인데 나는 홍콩션 피플인데 아니면 얼굴에 개화기 때 얼굴까지 나와버리니까 그래 그렇게 가줘야 돼 우리 광희 군이 패션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예, 예. 지적은 대단하네요 저렇게 이제 옷을 난 이제 차라리 입었다 하는 사람한테 하기가 제일 재밌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몇 명이야? 우리가 몇 명 대사 우리 하나예요 저도 대사 우리. 있어요 태호도 대사가 있잖아 태호 형이 준호 형보다 대사 많아 잠깐 나가겠습니다 자 대사 많은 순으로 쓰세요 예? 어 명수 형이 대사 와, 대사 많은 순으로 줄 쓰세요 더 세 개요 아 마이크도 우리 셋이고 하나야? 우리 하나 아 진짜 너무하네 정말 나 빼고 다 늙은 거예요 그냥 좀 그 알았어 아 알았어 노인 역할을 좀 해주세요 태호 형도 네 아 나 정말 아, 계속 없어 비디 형 와지였구나 하야 와지였구나 하야 아 감동을 주시네요 감동을 주시네 아 나 아,
아유 와줬구나 하야 이게 와줬구나 하야 조금 이제 기계네 기계 로봇이야 다시 한번 해봐 그런 상황에서 이제 A급 연기자니까 해봐 어 와줬구나 하야 진짜 뭐야 어, 야 누구냐 야 감독님 말톤이 저는 안 먹고 간신이야 뭐야 야 누군 맞았어 야 야 우린 맞았어 히트다 히트 아 히트네 김태엽이 히트다 히트 다음 거 이제 우리 MBC는 자네한테 달렸어 야 띄워야지 우리 MBC는 이제 우리 MBC는 자네한테 달렸어 뭐야 왜 삐져 야 너 뭐야 이제 우리 MBC는 자네한테 달렸어 알겠어 그렇지 그렇지 이제 우리 MBC는 자네한테 달렸어 무도 시즌4를 자네 함께 하고 싶어 나 좀 아... 살려주게 이런 거 좀 해 나 좀 살려주게 잘한다 어. 이해부터는 태호는 못 나오고 이게 태호야 아, 너는 이해부터 못 나오고 야 감독님 태호 학원 좀 다녀라 네? 야 씨 잡아줘 정준환은 이제 퇴물이야 아니 걔들은 그 더러운 주둥이 다 물어주실까 이거 괜찮다 이거 김태호 씨 우리는 아 우리는 아 하나다 아 소리 질렀잖아 진짜 나랑 안 맞아 아 이거 자꾸 바보라자 그러고 어우 한동수 PD 제일 적극적이었지 나영수 PD 많이 했네 김태호 무한도전 얜 진짜 경력이 없네 무한도전 하나 덜어놓은 것 같고 이건 얜 안 돼 태호를 쳐내네.